바뀐 사람. 바뀐 이상형. 현재. 바뀐 거는 수근이. 우리 아빠랑 진짜. 아 진짜 왜냐면. 난 어릴 때부터 아빠랑 결혼하고 싶었거든. 아, 호동이는 그냥 포스 때문에 무서워. 나는. 말치지 말고. 수근이 호동이 어떻게 낯설잖아 누가 봐도. 그리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아형에서 수근 라인을 처음 보는 거네. 아 수근 라인이에요? 수근 라인이야. 그렇지. 그 성사를 그러면 수근이 네가 성사 시킨 거야. 사실 뭐 제 역할도 되게 크죠. 대단해. 아유 재밌는 친구들이에요. 성사 시키는 게 보통 일 아닌데. 아, 수근이가 저 두 친구를 성사 시켰다면. 네. 저는 사실 오늘 우리 현아 양이 여기 나오는데 이 모든 공은 저한테 있어요. 어, 왜요? 오늘 어디서 만 경배하라. 아, 뭔 소리야. 왜? 작가들 부처 연속. 뭐가? 왜? 현아 양을 제가 진행하던 다른 프로에서 만났어요. 어. 현아 양이 게스트로 나왔어요. 계속 중간에 아는 형님 한번 나오라. 아는 형님 한번 나오라. 계속 세뇌를 시켜가지고. 제가 있잖아. 저 말을 내가 했으면 되게 멋있었을 거야. 그치? 아, 그러니까. 원래. 근데 그걸 내가 못 참아. 그러니까 현아, 미안한데 내가 그 타이밍을 못 참아가지고 내가 항상 먼저 얘기해. 항상 먼저 얘기하고. 아, 그리고. 아이씨. 왜? 아, 이 아이씨는 말이야. 맨날 무슨 누구랑 밥 먹었네 뭐 이런 얘기만 하면서 맨 한 끼 줍쇼. 성총사 섭외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여기는 아무도 섭외를 안 해. 형, 그렇게 해도 우리 성강이. 성총사에 안 뺏겼잖아요. 여기 처음 왔잖아요, 그래도. 네, 맞아. 이걸 우리가 만족을 해야죠. 야, 그리고 내가 특히 성광이 형은 수근 형이 한 거, 사실 현아는 내가 섭외했다니까. 아, 그렇지. 아, 리얼로. 야, 립스틱 그거 하는 거랑 우리 속이는 거 몰카해서 만나가지고 나한테 심쿵했었어. 그래, 그래, 그래 맞아. 그래. 솔직히 얘기하지 마. 원래 최초는 강호동이야. 아, 예전에 스타킹 할 때 우리 샘플로 하자 얘기했지. 그 2% 아니야. 샘플로 한번 하자고 둘이 약속했잖아. 니네 다 아니고 현아 나오라고 내가 베일 기도 드렸어. 니네는 안쳤다. 야, 기도 들어갔다고. 내공이야 내공. 내공이야. 오재성이야? 어디서 기도했는데? 아니 저희 다 집에서 밤마다 기도했어. 야, 말 게임하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은 저기 현아 꼭 오늘 나오게 하려고 내가 옛날에 김범룡 형한테 현아 노래도 줬어. 뭐라고? 현아 외로운 사람. 야, 애들이 알만한 얘기를 해. 현아는 모르는 거야. 이러면서 범룡이 형 한 번 또 언급이 됐잖아요. 현아는 얘기를 맨날 하고. 현아 근데 누구 때문에 나온 거야? 그래, 얘기 좀 정리 좀 해. 경훈이 100일 기도 때문이야? 일단 희철이는 아니야. 희철이 아니야. 희철이는 아니고 호동이 또 아니야. 호동이. 야, 그럼 경훈이랑 장훈이 남았네. 백일 기도가 세다니까요. 그거 쉽게 잘 안 돼. 야, 백일 기도 안 하는데. 노래가 백일 기도였는데. 야. 장훈이 말이 맞는데 조금 다르네, 내가 봤던 모습이랑은. 어, 그래. 생생 엄청네. 나는 장훈이가 되게 묵직하고 약간 무게감 있고. 세상 잘못 봤다, 야. 그런 조용한. 그런 줄 알았어. 장훈이가 조용하대. 현아가 정확하게 맞고 묵직하고 이런 거 다 맞고 현아가 나왔으니까 전 세계 2m 넘는 사람 중에 말 제일 많을 거야. 세계 챔피언이야. 예, 예, 예. 현아야. 어, 거의 세계 챔피언. 그럼 현아도 이번 곡 그 베베 그것도 직접 작사 작곡한 거지? 응, 베베 내가 쓰고. 야, 또 전화 받았네. 전화 받았어. 아니, 아니 이건 전화 받을 데가 없어요. 현아 주변에 관련된 사람 아는 사람이 1도 없어요. 그럼 전화를 뭐 누가 형 이상형이 현아인 거네. 그러니까요. 뭐? 진짜? 진짜?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나 오늘부터 그대 사랑해도 지금부터 현아 날 버리지 말아요 우리 현아가 가장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야. 어, 오랜만에 오랜만에 하네 이거. 가보자. 현아 형님 이 교실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종현이와 성광이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조건이 다 똑같아요. 동일해요. 단 얼굴과 성격만 다를 뿐.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한테는 의미가 되게 커. 우리한테는 이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진짜. 일주일 동안의 어떤 에너지가 돼 이게. 유일한 낙이야 이게. 굳이 사귄다면. 나이 다 똑같아. 사귄다면, 나 상박이야.
진짜 눈 봐, 싹 다 얼굴 다 보고. 나 총각이야 좀 그만 밝히세요. 알았으니까. 옆 라인도 봐, 옆 라인 놓고 이런 거 봐. 현아 그래도, 현아 그래도 잠깐 나 보기는 봤어. 그럼. 난 보지도 않네. 결정했어? 아, 우리 형님들 중에서. 뭐, 좋겠지. 원래 나오기 전에 생각을 해봤었는데 생각했어. 그때랑 지금이랑 바뀌었어. 너! 우와 설레인다. 벌써 바뀌었어? 금사빠 아니야? 아니 원래 나오기 전에는 나 나온 줄 몰랐었지. 나 나온 줄 몰랐었지. 아주 순발력 좋아 보였어. 이제 마음이 정해 조금. 현아야. 나오기 전엔 누구였어? 솔직하게 얘기하지. 솔직히 지자. 나오기 전에는 장훈이었어. 아, 그러면 그게 맞아. 됐어. 우와 엄청 크다. 우와 엄청 크다. 나 키 재보고 싶어.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장훈이 형. 우와 청구. 현아가 키 켜라. 우와 엄청 됐어, 크다. 됐어. 우와. 성광, 성광 미안한데 네. 투샷에 좀 빠져주나? 그래, 나처럼 후이. 후이. 형도 그만해. 지미집 감독이 악몽꾼데요 요즘에. 불면증 생기셨대요. 나랑 제일 친한 양반이야. 그만 눈만 뜨면 형이 이러고 있어가지고. 나랑 프로그램 세 개를 해. 저 양반. 와, 왜 서장훈, 왜 서장훈이었어? 그럼. 원래는 정말 남자 같고 와. 일단 말이 없어서 너무 좋았고. 됐어, 이제 거기까지 해. 다, 다음 뭐지? 그래, 바뀐 사람. 바뀐 이상형. 현재. 바뀐 거는 수근이. 아, 요거는 요거 약간 이러지만. 아니 이유가 있어. 아, 저 죄송한데 저 ENG로 가는 거예요. 이거 내려오시면 ENG로 가는 거예요. 이거 내려오시면 ENG로 가는 거예요. 감독님 오해를 하고 그러세요. 이게 내 것도 아닌 게 내려와가지고 못 참. 수근이가 우리 아빠랑 진짜 잘한다. 아, 진짜 왜냐면 걸그룹들 나온 제가 아빠랑 많이 비슷하다고. 그게 아니라 난 어릴 때부터 아빠랑 결혼하고 싶었거든. 아빠가 너무 좋아서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면은 성공한 거다. 그래서 엄마를 진짜 부러워했는데 수근이가 우리 아빠랑 분위기가 그래 이제 우리 저기 아, 아빠 어떤 모습이 좋았는데? 그냥 듬직해. 늘 가정에 충실하고 그런 느낌이 나. 호동이 형은 충실한 이미지는 없지. 호동이는 무서워. 남자 너 스타킹 나간 적 제대로 봤어? 아니 스타킹 때 진짜 잘 챙겨줬는데 그냥 코스 때문에 무서워. 나는? 야 너무 무서워. 왜 안 됐었어요? 나는? 그럴 수 있지. 뭘 그럴 수 있어. 빨리 장난치지 말고. 수근이 호동이 어떻게 낯설잖아 누가 봐도. 나는? 야 요거는 하이힐 신고 훌라후프 하기? 와. 하이힐 신고 훌라후프가 어려워요? 나는 평소에는 한 번도 신은 적이 없는데 진짜? 무대할 때만큼은 고집하는 게 이제 힐을 신어야 되니까. 신을 때 기분이 좋더라. 와, 엄청 높아. 엄청 높아. 와, 그거 엄청난데? 부끄러운데? 야, 그 정도면 관리가 야. 와, 자연스럽게 잡아. 어디 심쿵했어? 야, 이게 어떻게 발 안 흔들렸냐? 자, 어때고? 이게 제일 예쁘다. 아니, 백기실 같은데. 야, 발목 너무 커. 여기다 마이크 있는데도 하면은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뭐가 있겠지? 균형이 중요하거든. 균형? 왜냐면 이거는 균형이 안 잡히면 하기 힘들어서. 아니, 근데 우리 중에 훌라후프 잘하는 사람 있어? 영철 형 있잖아요. 나 형 뭐예요? 저 티셔츠 좀. 나도 왔어요. 그게 왜 실상설하겠는 우리도 누가 할지 모르는데 영철 형 하시네. 스물이 살이 완전 만물상이야. 이 응대 못 나가서 그래잖아, 이거 던져. 스물이 던져 이거 맞지? 그래, 빨리. 이거 누구? 에스비 누나 아니야? 승훈아 니네 발 사이즈 어찌 알아 너? 발이 딱 맞네 이거. 야 저렇게 이상하다. 좀 기다리고 계세요. 네. 훌라후프 좀 하고요. 너 이런 거 해? 묘기 해 묘기? 근데 조절 안 해. 나 그럼 두 개로 해볼게. 진짜? 힘들 이건 되게 무거워서 힘든데? 그건 안 돼, 그러면. 안 돼. 왜냐면 크기가 안 맞아서 안 돼. 안 돼. 아니야, 해볼게. 떨어가. 다 하는 거지. 근데 선 계속. 오. 야. 오.
비전 엑스포 꿈돌이 같다야. 그만해. 자, 야, 그러니까 비전 엑스포 간다. 야, 우리 어떻게 하라고? 자, 그리고, 자 불려먹고. 자, 자. 안 돼. 아, 이거 두 개는 쉽지 않네. 어, 내 시력. 그 어려운데 나는 힐 신고 춤을 잘 춰. 아니 늘 힐 신고 춤을 춘다니까. 아니 힐 신고 춤추기 진짜 어려운 게 나도 힐 신고 춤을 춰보는데. 근데 나 이것 좀 해줘. 어? 예? 이것 좀 해줘. 어? 예? 아니 왜 지금 이러고. 잠깐 가야 할게. 나 여기 바로 여기 있어. 어떻게 거기까지 갈 필요 있어? 형 그 여기 있어? 어? 왜 그래? 왜 거기로 가는 거지? 괜찮아 형 아빠 바로 옆에 있었는데. 됐어. 우와. 근데 중요한 게 하이힐 신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테이핑을 안 하고 춤을 추는 가수는 정말 없어. 구조하고 발목 없고 벗겨질까 막 이렇게 붙이는 거야. 네, 맞아요. 그렇게 붙이면. 해야지 이게 춤이 잘 춰지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자 그럼 춤 한번 보자. 버블팝 버블팝. 버블팝 다 알지. 그럼 버블팝 최고지. 그럼 버블팝 보여줄게. 힘들 텐데. 사람들이 왜 패왕이라고 그러는지. 아니 대기실에서 다 뛰어나온다니까. 아니 직접 보니까 알겠어. 대박이다. 와. 박수. 막 이게 댄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이게 힙하게 추는 건 아니야, 그지? 부드러웠다 갑자기 또 들들들 했다가. 와 진짜. 그럼 이렇게 딱 내재돼 있던 거지. 우리 자 종현이 딱 치기. 오 좋아. 박성강 술 취한 연기. 장점이야 이게? 아니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 오. 어? 저건 진짜 먹은 건데? 네, 그럼 먼저 이 술 취했을 때 걷는 거리 살짝 먼저 알려주고. 걷는 거리를 좀 많이 걸은 거야? 우와. 벌써 걷는 거리에서 네가 가는 그 거리에서. 최근 참 복장이 단정하지 못해, 그치? 그치, 노하우 있어야 돼. 죄송합니다. 진짜 잘한다. 괜히 막 시비 걸려고 쳐다보냐고. 졸려. 아, 졸린 거야? 응. 졸려. 타이밍에는 해놔야. 나는 취하면 저런 일이 없어. 일단 난 취하면은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간대. 그리고 이렇게 막 가. 가가지고. 야 너 괜찮아? 너 취했어? 진짜 괜찮아. 진짜? 이렇게 하는 거지 나. 뭐라고? 진짜로? 그래 그럼 그런 게 한번 우리도 해볼까? 나는 이렇게. 자, 내가 1번이야. 자 내가 1번이야. 자, 내가 1번이야. 자, 괜찮아. 내가. 너 괜찮아? 너 괜찮아? 나는 한 손으로 해.
야, 끝났어. 어, 끝났어요? 네, 저희 다음 강의가 끝났어요. 4시에 오셔야 돼요. 네, 주무셔야 돼요. 제가 또 한 팀 여기서 줄게. 끝났대요. 끝났대요? 네, 개노가다.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지금 술 있게 하셨어요. 아, 나 진짜. 4시에 다시 오시면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타임. 야, 이거 밥도 깨면 줄 서는 거야? 줄 서는 건데, 지금이에요. 지금부터 더 재밌어졌으면 해서 이제 내가 문제를 낼 거거든? 어? 다 집중해서 맞춰봐, 영철이도. 어, 선물은 뭐야, 현아야? 선물 뭐야? 선물은 백허그 해줄게. 오! 정답! 아, 아직 안 됐구나. 우리 스태프분들이 날 진짜 무서워할 때가 있어. 그게 언제일까? 정답! 언니들이 밥 굶겼을 때. 땡! 굶기나 본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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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속마음을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다 갑자기 나온 거야. 그런 너무 막말을 어, 그냥 운전 생각 없이? 매니저한테 그것도 운전이니? 씨. 막 회사 정산을 했는데 야, 이럴 거면 네가 다 같이 뭐하러 날 뛰어주니? 이쪽을 어? 계속 얹히고 있어. 비율을 왜 나눴니? 막 그런 거 다 하는 거지. 어. 다 했어? 응, 다 했어. 준비됐어. 신발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어. 하이힐 굽을 낮은 걸 가져온 거야. 어. 이 정도로 내가 자존심이 살겠어? 어, 하이힐을 던지는 거지. 던지었는데 그 코디 언니 이마에 꽂혔어. 그때부터 전설의 하이힐이야. 야, 내가 하이힐 던지게 생겼어? 땡! 내가 이렇게 하면 어, 그때 아까 내가 봤거든? 근데 말이 아니야, 네 동작이야. 아까도 처음 왔을 때 다른 사람 네가 말하고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잠깐만 네 입모양이 아니, 그러더라고. 그거는 쫙 벌리 입고 가까이다가 호동이 모자 벗어. 어? 모자 벗어. 그래가지고? 응. 근데 호동이 이거 너무 귀여워. 뭐? 예. 여기. 혹 거길 때려 그럼 거기. 거길 때려. 그래. 거길 때려. 귀여워. 자, 모자 벗어 이렇게 한번 만져줘. 아니야, 머리만 때릴래. 알았어. 오. 세대, 세대. 오, 머리 이거 뭐야? 오. 세게. 세게 때릴게. 세게 때릴게. 야, 이거 빗나가서 다른 데 때리는 거 아니야. 우와! 우와, 정신하겠다. 갑자기 싸게. 나 이거 안 한다고 했지. 말이야, 나 이거 안 한다고 했지. 이렇게? 어, 딱 지금 그거야. 나 이거 안 한다고 했지. 그러면 싸이죠. 이게. 말이야, 행동이야.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말이네. 되게 짧아. 되게 짧아? 응. 언니. 오. 어이. 짧아? 야! 정답! 어이, 그거야. 사장님 하면서 사장님한테 달려갈 때야.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뭐 스텝 욕을 하고 뭐 하고 막 뭐 누구 잘라라 뭐 해라. 갑자기 목소리에 변화가 오는 거지. 나가 있어. 스텝들이 다 뛰어나가고 한 명만 남아 있어. 내가 더 해봐. 그냥 그런 식이야. 목소리 안 바뀌고. 여기 안에 비슷한 정답류의 얘기가 나왔어. 언니 나 이거 싫다고 했잖아. 머리 묶으면서 어, 언니. 뭐 싸우려는 건지? 아, 정답! 이렇게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그래, 언니를! 야, 이름을 야. 불러! 창수 씨. 창수 씨. 누구 씨? 정답! 야, 그러니까 이름 안 이름을 불러버리는 거지. 내가 이번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들은 거야. 성격이 급해서 그냥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라 해. 아니면은 호동아. 이렇게 보내는 거지. 난 별일이 아니야. 언니 뭐 해? 이건데 그 뒤 뭐 해가 이미 알게 되면 나한테 연락이 안 오잖아. 그래서 나는 아, 언니 이렇게 그러면 보내는 건데 얘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럴까? 이렇게 걱정이 된다고. 평상시 행동이 있었으니까 걱정을 하겠지. 평상시에 뭐 잘못된 게 없이 왜 걱정을 해. 본 게 있으니까. 본 게 있으니까. 벌벌 떠는 거지. 그만큼 현아의 갑질. 거지. 갑질이라니. 나 갑질하고 그런 사람 아니야? 여유가 시간이 있을 때 자신을 한번 돌아봐.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아니, 하나. 아니 그게 아니라 시간 내가 시간 날 때 바꿀 때 말고 평소에 화를 안 내니까 더 기억에 남나 봐. 지금 어, 얼마 전에 그냥 장난식으로 스타일리스트하고 이렇게 매니저랑 이렇게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둘이 얘기하고 있다가 딱 끊기더라고. 장난식으로 야, 니네 내역했지? 그런데 오, 죄송합니다. 진짜로. 장난식으로. 야, 진짜. 야, 중간에. 정말 굉장히 가정적인 야, 계속 매니저에 대한 얘기 나서 매니저 나오면 이거 해야지. 이야기 나와. 자, 다음 문제를 낼게. 내가
낯을 엄청 가리는 편인데 조금 친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꼭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 그게 뭘까?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어? 맞췄나 보다. 아, 진짜. 와, 진짜요? 아, 정말 식탐이 식탐. 죄송합니다. 맞아, 이거는 내가 점프 때려, 점프 때려 맞네. 아, 진짜. 땡. 어우, 진짜인 줄 알았어. 나, 현아야, 다 좋은데. 의자가 닦아야 돼. 벽지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농담이야. 내가 닦아줄게. 아, 이것도, 아니야, 캐릭터 유지하는 거야? 가. 캐릭터 유지하는 거래. 그래. 아, 예능의 정석이네. 어떡해, 진짜 미안해. 아니, 농담이야. 그냥 웃기려고 하는 거야. 이 형 또 웃기려고 하는 거야, 진짜. 서랍에만 물티슈가 있네. 정답. 무슨 색깔 좋아해요? 어? 무슨 색깔? 빨간색이에요. 혹시? 땡. 정답, 별자리가 어떻게 돼요? 거기서. 어? 어? 정답! 정답! 혈액형! 자식이요. 그치? 비슷한데. 무슨 자리예요? 뭐 생각해. 이 자식이 어떻게 돼요? 땡. 혈액형이랑 별자리를 본다. 혈액형 별자리 B까지 3개 3종 세트. 2종. 땡. 정답. 뭐야? 야, 뭐야? 나는 왜 때려 그러면? 와, 장훈이 형 백허도 받는 거야? 경배 하실래요? 혈액형이랑 별자리? 이거는 이 사람들과의 승부가 아니다. 이거는 정말 끊임없는 나와의 싸움. 이 사람들은 나의 경쟁자가 아니다. 나와 나의 싸움. 혈액형이랑 별자리랑 같이 보면 이게 진짜 섬세하게 맞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여기 아는 형님을 보면서 내가 그런 것도 생각했어. 무슨 혈액형일까? 어, 누가 궁금했어? 혈액형이 누가? 뭐길래 저렇게 말을 할까? 이런 신기한 게 진짜 많았어. 제일 누가 궁금해? 누가 사람만 보러 가? 맞출 수 있어? 잘 맞춰? 느낌으로 생각나는데 틀릴 수도 있는데. 어, 얘기해. 현아는 무슨 형의 무슨 아, 자리야? 별자리라고. 현아, 오형. 나? 나는 오형의 쌍둥이 자리. 어, 쌍? 쌍둥이 자리. 야, 쌍둥이 자리? 아, 쌍둥이 자리? 쌍둥이 자리? 오늘 몇 마디 안 했지? 이 형? 오, 맞아, 맞아. 우와, 우와, 우와. 별자리가 뭐야? 천칭 자리. 천칭이구나. 어, 천치 자리? 천칭. 그 천칭이 되게 깊어, 사람 자체가. 오, 어떻게 알아? 천칭은 뭔데? 내가 완전 자리. 와, 어, 나 처음 들어서 천칭은. 생일이 몇 월이야? 왜? 왜 집중해? 아니, 제자리하고 사수자리하고는 아니니까. 그걸 알아야 내가 알지, 어떤 사람인지. 11일. 6월 11일? 어. 그러면은 쌍둥이다. 나랑 똑같다. 혈액형은? 어? 못 맞출걸? 아니, 너무 O형인데? 와. 맞지? 어, 맞아. 나 혈액형 맞춰봐. 나도 쉽지 않아. 사람들이 거의 나를 100명 만나면 98명이 틀려. 48명. 어. 장훈이는 A형 같아. 별자리는? A형 맞췄구나.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맡은 것 같아. 왜냐면 너무 성향이 경훈이랑 비슷한데 또 다르잖아. 아. 별자리가 뭐야? 쌍둥이. 쌍둥이가 약간 좀 쌍둥이네. 이런 쌍둥이. 다재다능하고 그런데 이중적이야. 그래서 어느 곳에서 맞아, 내가 맞아. 이렇게 변했다가 저렇게 에이, 변했다가. 다중이야. A형이어서 약간 조금 조금씩 하는 거고 O형이어서 격하게 하는 거지. 우와. 염자리다 A형 같아.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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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네가 내 혈액형 어떻게 알아? 내 혈액형이 쓰여져 있어? 왜냐면 맨날 소심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 아, 잘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공부를 하면 야 뭐 니네들은 뭘 잘했다고 그래. 나 소심한 연기하는 거야. 근데 적중률이 좋아. 그 상민이 형, 상민이 형. 나 못 맞춰. 상민이 형 자리? 자리 빨리 찾아야지. 상민이는 나는 뭐 나는 볼 때는 B형이야. 아, 나 O형. O형의 자리 잡아야지 이제. 아, 대박이다. 오집 있고. 어, 진짜 O형이야? 진짜 O형이야? 어? 형 B형 아니었어? 별자리는 나 다 B형 아닌데 A형 같은데. 다른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뭘 해도 다 잘하는 거야. 아, 그게 O형이 한 번 자기가 실수한 일에 대해서 되돌아가질 않거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뭔가 잘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성관이가 내 거는 나는 왜 안 해? 내 건 난 안 물어보고 그냥 가. 왜? 내가 봤을 때 형은 못 맞춘다. 왜냐면 크게 관심이 없어, 현아가 지금. 맞았어.
와! 와! 형광이 이따 가서 이 앞에 피검사 받아. 성광이 형한테 관심 없는 현아야. 오늘의 1등은 누구야? 오늘의 1등은? 맞다. 아. 진짜 크다. 야, 자고는 백업을 어떻게 해? 백업을 이렇게 하는 게. 백 엉덩이야. 자. 형, 집안 부탁인데 다 한 번이라도 표정 밝게 해주면 안 돼? 저 귀여워. 상타로 하는 거 아니야, 상타로. 아니, 너무 밝게 하면 욕먹을까 봐. 상타면 안 보이잖아. 아니, 저 이러면 백업으로 하면 백업으로 쓰면 돼. 백들어, 백들어. 던져버려, 이거 안 돼. 달려와서 안아줄게. 우와! 한 명씩 얘기해줘.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건지. 형 이래야 돼. 이런다고요. 들어와. 존경하는 호동이 상황을 너무 좋아하시네. 상황 그. 가서 이 얘기하다가. 됐어. 나 너 이제 앞으로 안 만나. 상훈아 왜 그래? 상훈아 왜 그래? 돌아가야지. 일어나니. 돌아가야지. 일어나니. 그래서 이만큼만 썼구나. 장훈아 가지 마. 아니야, 백업. 장훈아, 장훈아. 어머, 어머. 어머랬어, 어머. 이 큰 사람이 어머라 그랬어. 어머.